떠나요. 신내초 어린이 뉴스. 안녕하십니까. 신내초 어린이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양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내초 왕년 2반 최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내초 5학년 김국준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모여 체육대회를 했었는데요. 이번 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놀이마당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될지 최대희 기자. 올해 놀이마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클라이밍이라는 체험이 있습니다. 맨손으로 암벽으로 오르는 흥미진진한 체험입니다. 네, 설마 다치지는 않겠죠? 안전장비를 갖추고 재미있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김국준 기자. 이번 놀이마당에는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마시는 선사장이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그 맛이 궁금하네요. 네, 다음으로는 축구와 야구가 있는데요. 먼저 축구는 두 팀으로 나눠 많이 치는 사람이 이긴다네요. 그리고 야구는 배트를 가지고 많이 치는 사람이 이겨요. 정말 재밌겠어요. 네, 이상 신내초 뉴스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신예초등학교에서 들려드리는 우리들의 라디오의 먹기십소입니다. 먹기십소는 먹개비, 알프스 소녀, 소중한 기기, 50견을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관심사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요즘 관심사에 대해 말하기 앞서 제시의 눈누나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랬어 난 눈누나나 눈누나나 네, 제시의 눈누나나를 듣고 왔는데요. 정말 신나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관심사에 대해 한번 본격적으로 말해볼까요? 알프스 소녀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네, 저의 요즘 관심사는 인테리어입니다. 방 정리를 하면서 침대나 책상의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오, 인테리어요? 네. 정말 창의적인 관심사네요. 그럼 인테리어는 혼자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대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침대는 무겁지 않나요? 미니까 밀리더라고요. 그 부모님께 허락은 받고 관심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부모님 허락 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50견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아, 저의 관심사는 저의 강아지와 노는 것이에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 강아지 이름은 피플이라는 아이입니다. 아, 예, 아이. 예. 피플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왜 피플로 지었나요? 아, 진돗개가 조금 영리하다는 말이 많은데 아버지께서 피플 사람과 같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사람과 비슷한 지능이라고 해서 피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실제로 한번 꼭 보고 싶네요. 네, 그럼 다음 소중한 기기님의 관심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반려묘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반려묘요? 네. 반려묘의 이름이 뭔가요? 꽁이라고 합니다. 암컷인가요? 네, 암컷입니다. 혹시 꽁이요? 예. 꽁이에 좀 특기가 있나요? 집사 물기요. 아, 주인을 무는 그런 게 특기인가요? 예. 아, 물리면 아프지는 않은가요? 아닌가요? 장난하면서 무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아프진 않아요. 몇 살이 되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제레미 주커의 Come True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Can you come through?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Yes, baby.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들의 관심사들을 짧게나마 얘기를 드렸는데요. 관심사들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좀 특별한 관심사이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들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안 되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어요. 아침해를 볼 때마다 또다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힘이 듭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응원해 주시지만 가끔은 그런 관심마저 부담스러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은 항상 바빴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저는 우리 집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을 봤어요. 친구 가족의 잔소리와 투정이 저에게는 마냥 부럽고 화목해 보였어요. 내 친한 친구들은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나랑 있을 때보다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이 더 행복해 보인다. 새내기 대학생이 된다는 게 마냥 설레지는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될 수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만남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한국에 태어나면 새로운 만남이라는 과정을 학교 다니면서 꽤 많이 합니다. 한 10번 넘게 하잖아요. 반이 바뀔 때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교가 바뀔 때마다, 혹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입시학원, 인정고시학원 갈 때마다 새로운 만남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만남이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도 똑같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엄청난 체중 감량 이후에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폭식과 거식이 습관화돼서 먹은 것을 다 토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미 습관화돼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체중 감량, 저랑 약간 같은 고민을 했던 거여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이어트든 외모든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 사실 내 건강 챙기고 그
그런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조금 배우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잘 고쳐지지 않죠. 원래 습관이라는 게 바꾸려면은 엄청난 다이어트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습관을 고치는 게. 내 꿈은 무너졌다. 그 사람은 나에게 냉소적이었고 결국엔 내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나도 곧 성인인데 자꾸만 나를 속박하려 한다. 가끔은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다. 다른 친구들은 가능한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가족관계에서 약간 비롯됐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달라서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게 그냥 여기서 벗어나도 되겠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뭔가 저는 이걸 풀어나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그냥 거기 내려놓고 혼자 자립을 하거나 해서 떠나와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조금 더 이런 뭐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제가 원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이분들이 책임져 줄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면